16쪽 보시면 이제 그 1번 순환 과정 이제 흐름 아시겠죠, 그죠? 오른쪽 하면은 거래. 거래 하면은 이제 회계상 거래와 거래가 아닌 게 나오죠, 그죠? 예, 그두 번째 보시면은 각종 계약, 뭐 주문하다, 종업원을 고용하다 이런 거는 거래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제 거래하면은 모든 이제 우리 영업상 발생하는 모든 영업 활동을 말하죠. 거래 인거와 아닌 거 이렇게 구분합니다. 예. 거래가 아니라는 거는 거기에 나와 있다시피, 그죠? 뭐 주문하다, 사람을 채용하다 이런 거고, 자산이나 부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은 거래라 하는 겁니다. 아시죠? 증감이 있으면은, 증감이 없으면 거래 아닌 거. 더 간단하게 말하면은 붕괴를 할수 있는 거, 붕괴를 못 하는 거이 말입니다. 그 붕괴할 수 있는 거, 붕괴 못 하는 거. 또다 말도 바꾸면은 장부에 기장하는 거, 장부에 기장 안 하는 거. 알겠죠? 그걸 이제 회계다 이랍니다. 예. 거래. 알겠죠? 아래 보면은 거래의 판례수와 이중수 말 이해되죠? 그죠? 결합 관계도 아래 보니까 이해되죠? 예, 넘어갑니다. 거래의 종류가 있는데, 그거 보면은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가볍게 그냥 넘어가세요. 예, 제가 중요하다 하는 거는 말씀해 드릴게요. 예, 중요한 거는 여기가 별 표시. 이렇게. 알겠죠? 예, 별 표시 하셔야 하면은 요별 표시 요건 중요한 거니까. 알았죠? 그래서 그 교환, 손익, 혼,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은 교환 거래를 하고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면은 손익 거래고 교환과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다, 그죠? 자산과 수익, 부채와 비용이 동시에 생기면은 혼합 거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셨죠? 아, 이런 거 말, 이런 말이구나. 됐고. 자, 뒤로 넘기세요. 50쪽에 가면 계정이 나와 있죠, 그죠? 그 계정에 보면은 양식, 형식이 나와 있죠. 표준식, 차변 대변 구분해 놨습니다. 예, 잔액식 하면은 그 차변 대변 차 또는 대 잔액을 해 놨고,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이제 약식으로 하죠, 그죠? 이렇게 차변 대변, 그죠? 약식 그냥 이렇게 그냥 편의상 이렇게 그냥 약식 T자 계정을 하기도 하고, 제일 아래 보세요. 재무상태표 계정 나왔죠. 자산부채 자본은 우리가 실제 계정이라 합니다.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 들어가죠, 그죠? 예, 명목계정이다, 임시계정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손익계산서 앞에 보면 포괄 나와 있죠. 포괄 손익계산서, 그걸 포괄하는 말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냥 손익계산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요거 한번 볼까요?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자 1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자 100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내주머니 돈 100원 들어왔죠? 뭐가 들어왔죠? 이자가 들어왔습니까? 현금이 들어왔습니까? 이자 100원 현금 받았으나 이자가 들어왔습니까? 현금이 들어왔습니까? 현금이 들어왔잖아. 그죠? 그 실제 현금이 들어왔지. 그 이름이 뭐죠? 명목이 뭐죠? 이자지. 그렇잖아, 그죠? 이자가, 그 이거 명목 계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이 실제 계정. 실제는 자산이 증가된 거잖아. 명목은 뭐죠? 이자. 들어왔다. 알았죠? 그래서 더 간단히 말하면, 자, 자산, 부채, 자본은 무슨 계정? 실제 계정. 수입, 비용은 무슨 계정? 명목 계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예, 또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 우리가 잔액이 나오면 계속 다음으로 넘어가죠? 넘어가니까 살아있다, 실제. 요거는 1년이 지나면 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명목상 임시계정이라 표현합니다. 다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예, 특수계정, 그거는 뭐, 우리 나중에 중간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말씀해 드릴 거니까 지금 볼 필요 없고, 아래 계정기입의 법칙, 그거 내놔, 거래 판례수입니다. 그죠? 넘기세요. 52쪽에. 5번, 대차평균의 원리, 이해했죠? 차변, 대변, 금액이 항상 같다. 그죠? 그래서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3번에 가면 아래 붕괴와 정기 이해하셨죠? 붕괴하는 거 이해했고, 옮기는 걸 뭐라 한다? 정기. 그죠? 됐. 넘어가서. 54쪽. 장부 종류가 있습니다. 장부에는 주요부와 보조부가 있다. 그죠?
그 주요 부에는 분계장과 총계적 원장이다. 요 분계장 대신에 쓰는 게 전표입니다. 전표. 아셨죠? 전표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가시면 전표를 사용할 겁니다. 현금이 들어오면 입금 전표, 현금이 나갔을 때는 출금 전표, 현금이 없으면 대체 전표랍니다. 그리고 보조부에는 보조 기입장 하는 게 있고, 보조 원장, 보조 기입장은 이제 날짜 순서, 거래 순서에 따라 기입하는 장부로서 현금 출납장, 당좌예금 출납장, 소행금 출납장, 매입장, 매출장, 받은 기입장, 지금기 이런 장부를 우리가 보조 기입장이라 하고, 보조 원장에는 각 계정 원장의 명세를 기입하는 장부로서 상품 재고장, 매입처 원장, 매출처 원장, 적성부 원장, 유형자산 원장, 주주 원장, 그때 주로 원장 하는 말이 보이죠, 그죠? 보조 원장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아, 이런 장부가 있구나. 아래 장부 기입상의 유의사항 참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전표가 나오죠, 그죠? 전표는 우리가 입금, 출금, 대체 이런 전표를 많이 사용하는데 특징이 있죠. 과별로 뭐 총무과, 경리과 과별로 할 수 있다, 그죠? 또 우리가 전표, 입금 전표를 모아보는 그게 전부 현금이니까 몽땅 정기하니까 정기의 횟수를 줄일 수 있고, 그걸 횟수를 줄이다 보니까 장부 조직이 간소화될 수 있고, 그 장부 전표마다 도장을 찍죠, 그죠? 그러면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책임 소재가 명백하다. 알겠죠? 종류는 세 가지, 입금, 출금, 대체. 3전표제를 많이 씁니다. 거기다가 어떤 기업은 뭐 매입전표, 매출전표까지 합니다. 5전표제를 하기도 한다. 알았죠? 그리고 나면에 이제 아래 가면 뭐가 있죠? 결산 과정이다. 그죠? 결산. 이제 12월 말이잖아. 이제 결산한다. 요 결산의 과정은 이제 이렇게 구분하면은 예비 절차, 준비 절차를 말하죠. 그죠? 준비. 두 번째는 이제 결산의 그 본 절차. 이게 말하면 결산이죠. 이게 본 절차가 결산이고. 그리고 이제 마감 후에 결산 후 절차.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예비 절차에는 시산표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재고 조사표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정산표를 작성하는 것. 이 과정을 우리는 예비 절차라 이랍니다. 시산표와 재고조사표와 정산표 작성을 예비 절차로 한다. 그럼 본 절차가 뭐냐? 이게 이제 우리 결국은 결산인데, 본 절차는 계정 간의 대체를 하고 장부를 마감하고, 마감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있죠. 남는 금액은 다음기로 넘긴다, 그죠? 그걸 뭐라 하죠? 차기이월. 이 절차를 우리가 본 절차라 이랍니다. 아셨죠?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에 하는 이게 뭘까요? 재무제표 작성. 결산 후 절차는 이제 결산 보고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죠?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뭐가 있느냐? 아까 기본 재무제표 4개 있다 그랬죠. 그죠?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렇게 기본 재무제표가 네 가지 있다. 아시겠죠? 네 가지. 이걸 우리는 앞으로 제가 재무상태표를 대차대조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요래 표현할 겁니다. 바란스 시트 BS에 나타내면은 여기 재무상태표다 이래 아시고, 손익계산서는 이제 이거 PL과 IS 두 가지 있는데, 제가 뭐 이래 할게요. Profit, Loss, 이익, 손실 이런 뜻입니다. PL. 또 IS를 하기도 합니다. 이걸 IS. Income Statement 해서. 근데 우리는 그냥 PL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할게요. 요게 핵심이죠. 그죠? 아까 우리 작성해 봤잖아요. 그죠? 재무상태표와 손익에 작성해 봤죠. 그죠? 자본변동표 여기 있다. 그죠? 여기 재무제표. 요게 결산의 절차. 알겠죠? 시산표와 재고조사표와 정산표다. 요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요거는 임의로
요 장소,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요 시산표 순서, 시산표, 재고조사표, 정산표, 대체, 마감, 차기 2월,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 요런 순서. 아셨죠? 예, 그 결산의 절차, 예비 절차, 거기에 본 절차, 재무제표 작성 나와 있죠. 그죠? 예. 시산표 작성해봤죠. 아시겠죠? 그죠? 이 시산표는 아래 보세요.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장 시산표 있다.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57쪽에 보시면 시산표 등식이 나와 있죠. 그거 하나 보세요. 등식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등식이랍니다. 그죠? 등식. 등식은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등식, 시산표 등식, 이걸 이제 작성할 때, 그죠? 재무상태표 등식, 손익계산서 등식,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들어가는 우리가 시산표는 TB다 하기도 하는데, 그냥 뭐 시산표를 할게요. 요거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다. 여기 들어가는 계정들은 여기에는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그 시산표는 모든 게 다 들어가죠. 그죠? 이 중에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 그죠? 비용과 수익은 손익계산서. 이렇게 작성되죠. 그 등식이라는 거는 말뜻 그대로 같다 이 말이잖아. 그죠? 이 차변과 대변이 같다. 이걸 등식이라 합니다. 같다. 여기 같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걸 등식이라 이래. 등식. 그럼 여기 등식이라는 거는 보세요. 요거 합계 같다. 그죠? 자산과 비용을 합한 거 이거 합계 같다 이 말입니다. 이거와 이거 합계 같다. 이걸 등식이라 합니다. 이거 이거 같다. 알았죠? 그죠? 근데 요 조심할 거는 이거는 기말 자산, 기말 부채인데 이거는 뭐죠? 기초자본입니다. 아셨죠? 그거 하나 조심하셔야죠. 왜냐하면 간혹 이제 다음 등식 중에서 틀린 거 찾아봐라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 무슨 자본? 기초 자본이다. 그죠? 아셨죠? 그거 하나. 예, 그래서 우리가 등식을 그게 있으니까 뭐 제가 안 적을게요. 기초 자산 플러스 총 비용은 틀렸습니다. 다시. 기말 자산 플러스 총 비용은 기말 부채 플러스 기초 자본 플러스 총 수익과 같다. 적어드릴까요? 교재 나와 있죠. 그죠? 기말 자산 플러스 총 비용은, 그죠? 기말 부채 플러스 자본은 무슨 자본? 기초 자본. 알았죠? 플러스 총 수익과 같다. 요게 시산표 등식. 조심할 거. 자본은 무슨 자본이다? 기초 자본이다. 알았죠? 예, 요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고. 그거 하나만 딱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죠? 요 부분에 있다고 뒤에 나오니까 나올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래 이제 중요하다. 그죠? 별표시. 3번, 동그라미 3번이죠. 요거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별 3개. 3개. 아주 중요하다. 그죠? 별 3개. 제일 중요한 걸 제가 3개를 할게요. 3개. 아주 중요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그죠? 자, 제가 요 세 가지. 그죠? 동시누락, 이중기입, 계정오류라 그랬죠? 한번 읽어볼까요? 1번. 거래 전체의 붕괴가 누락되거나, 전기가 몽땅 누락되면 발견할 수 없다. 그죠? 거래를 중복하여 붕괴했거나, 전기했다면 알 수 없다. 붕괴장에서 계정에 전기할 때 대변과 차변을 반대로 기정했다면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다른 계정 과목의 같은 변에 전기했답니다. 무슨 말이죠? 자산에 할 것을 비용에 갖다 놨다 이 말입니다. 그죠? 뭐, 똑같잖아. 그죠? 여기 할 거나 여기 할 거나 같지 뭐. 그죠?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10원, 여기에 10원 적어야 될 것을 자산에다가 안 하고 여기 해야 돼요. 알 수 없죠. 같아지는다. 그죠? 미오, 두 가지 오류가 우연히 중복되어 상기된 경우다. 그죠? 이런 경우는 발견할 수 없는 오류. 그 4번에 보면 시산표 대변과 차변이 일치하지 않으면
오류를 발견하는 순서는 반대로 거꾸로 올라갑니다. 알겠죠? 시산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옮겨왔던 거 2기라 이랍니다. 예. 우리 원장에서 시험 작성을 2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원장을 확인하고 정기를 확인하고 붕괴를 확인하는 이런 순서. 역으로 아까 우리 이랬잖아요. 붕괴, 거래, 붕괴, 원장, 시산표. 시산표 틀리면은 이렇게 거꾸로 시산표에서 원장, 원장에서 붕괴장, 붕괴장에서 그걸 이렇게 확인한다. 역으로 확인한다. 그런 말입니다. 역순. 다음 뒷장. 이번에 58쪽이 있죠. 그죠? 58페이지 잠깐 한번 볼게요. 58쪽. 그 58쪽에 보면은 예, 우리 교재고 58쪽을 한번 보세요. 그 보면은 시산표 그 가운데 보세요. 6번 시험 1에 나왔습니다. 그죠? 6번 보니까 시산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 없는 오류가 아니고 있는 오류다. 있다는 거는 차변 대변이 틀리면 발견할 수 있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예. 없는 오류가 있는 오류다. 그러면 차 대변이 학계가 틀린 경우 찾아봐라. 한쪽에 잘못된 거는 발견할 수 있죠. 양쪽에 다 잘못된 거는 발견할 수 없지만 한쪽에 잘못된 거는 발견할 수 있다. 그걸 알고 답을 찾아보세요. 1번 이중으로 붕괴했다. 거래가 그죠. 양쪽에 발견할 수 없다. 차변에 전기할 것을 대변에 전기해버리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전기해야 될 것을 이거 이래 할 것을 그죠? 여기다는 안 하고 이걸 어디에 해보죠? 여기다 해보네. 이렇게 대변에 한쪽이 잘못했잖아. 발견할 수 있다. 2번. 3번은 실제 금액과는 다르지만은 대차가 동일한 금액이다. 우리가 10원 10원 해야 될 걸 8원 8원 했다 하더라도 같아져 버리잖아. 그죠? 달라도 그죠? 거래 붕괴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누락되었으면 발견할 수 없다. 그죠? 거래 붕괴 시에 차변과 대변 금액은 일치하나 금액만 같으면 우리가 발견 못합니다. 그죠? 계정 과목을 잘못 선택했다는 건 이건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2번이다. 알았죠? 그죠? 2번. 예, 여기 우리 교재 보니까 요 등식이 거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제가 여기 그냥 해드릴게 보세요. 그러면 요거 재무상태표 등식은 뭐냐? 봐도 알겠죠, 그죠? 요거 여기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산은 부채와 자본 더한 게 같다. 요걸 우리가 재무상태표 등식이라 합니다. 알겠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걸 뭐라 한다? 재무상태표 등식. 알겠죠? 또 이것도 요게 같다. 그럼 비용과 수익이 같다. 비용과 수익이 같으면 이익이 없죠. 그죠? 같으면은 뭐 본전이니까 그죠? 없는데 보통 보면 다르겠죠. 그죠? 비용이 5원이고 수익이 6원이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적은 쪽에 적어 줘야 되잖아. 6원 5원이면 여기 얼마? 1원. 이게 뭐죠? 수익이 크잖아. 뭐 이익. 이게 같다 이거죠. 그죠? 알겠죠? 그죠? 이게 등식입니다. 등식. 비용 플러스 이익은 수익이다. 등식. 알았죠? 이걸 이제 말 붙여서 총 비용 플러스 순 이익은 총 수익이다. 이렇게. 알았죠? 그죠? 시작. 총 비용 플러스 순 이익은 총 수익이다. 알았죠? 그게 손익계산서 등식입니다. 알겠죠? 뭐 말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럼 반대로 요게 클 수도 있잖아. 그죠? 요게 만약에 7원이다. 그러면 이게 요게 아니고 요게 뭐죠? 1원. 이거는 뭘까요? 손실이잖아. 그죠? 이때는 총비용은 총수익 플러스 순손실과 같다. 그죠? 이게 손해 등식은 이익이 나올 수도 있고 손실이 나올 수도 있다. 그죠? 두 개. 알겠죠?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보세요. 여기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뭐가 되죠? 자본이 되죠? 요 자본 구간을 우리가 자본 등식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아 이걸 등식이라 한다. 알았죠? 그죠? 자 이제 책을 보세요.
팔쪽 아래 재고조사표. 그 재고조사표는 이제 기말의 정리사항 그게 오른쪽 보세요. 예를 들어 나왔습니다. 59쪽에 위에 그게 보면은 결산 정리사항이 나와 있죠. 그죠? 이 부분 예를 들어 나왔는 거예요. 이 외에 많습니다. 알겠죠?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 이거다. 알겠죠? 예. 그래 지금부터 우리가 5번 거는 지금 제가 해드릴 겁니다. 5번 아까 한번 했던 건데 이걸 조금 더 다시 한번 더 반복 복습할 겁니다. 예, 보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 보세요. 조금 전에 했던 건지만 한 번 더 복습 예, 보세요. 제가 연도를 잠깐 고쳐볼게요. 보세요. 만약에 10월 1일 날 그죠? 집세 임차료를 1년분 임차료 120원을 지급했다. 120원입니다. 내년 9월 말까지잖아. 1년치니까 그죠? 이만큼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날입니다. 알겠죠? 오늘이 12월 30일이다. 요거는 날짜가 지났죠? 안 지났죠? 그 12월 31일에 우리 수정 붕괴 물어봅니다. 예. 그건 이제 10월 1일 날 붕괴는 나오죠. 그죠? 이렇게. 요거는 뭐가 되죠? 임차료. 집세잖아. 그죠? 임차료 12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죠? 알겠죠? 그죠? 그럼 이제 자 12월 말에 수정붕괴를 물어봅니다. 어떤 수정붕괴 해야 되느냐?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1년치 120원을 지급했는데 10, 11, 12, 3개월 올해는 얼마? 30원 내년이 얼마? 90원 그죠? 여기 올해 집세는 30원이잖아. 요걸 얼마로 고쳐야 된다? 30원을 고쳐야지. 30원 원래 집이 30원이니까 원래 발생된 거 합니다. 원래 거 30원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90원 빼야 되잖아. 그죠? 90원 뺀다. 반대로 뺄 때는 반대 더할 때는 같은 배입니다. 알겠죠? 뺀다. 여기에다 90원 뺀다. 뭐라고? 임차료. 알겠죠? 임차료 뺐잖아. 그러면 30원 남았잖아. 그죠? 요걸 무슨 임차료? 성급 임차료. 미리 줬으니까. 내년 거잖아. 그죠? 성급 임차료 합니다. 이게 시작. 성급 임차료. 90원. 이렇게 분배합니다. 이렇게. 알겠죠? 예. 요거 중요. 그죠? 중요하죠. 여기에서 우리 예, 별 세 개. 요겁니다. 알겠죠?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옵니다. 알겠죠? 거의 매년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세요. 이게, 요거 이제 하나만 이해했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회사는, 이거 보세요. 10월 1일 날, 우리 회사는 임차료 계정을 사용 안 하고, 아예! 처음부터 이래 버렸습니다. 성급 임차료로 우리는 장부에다가 기장했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의 자유죠. 그죠? 요래해도 되고 요래해도 됩니다. 왜? 내가 이날 돈 미리 줬잖아. 그죠? 먼저 줬습니다. 먼저 줬으니까 임차료라 하지 않고 이래 버렸습니다. 자, 말을 바꿀게요. 임차로 했다는 거는 비용 한 거잖아. 그죠? 비용 계정으로 한 거죠. 요거는 무슨 계정? 자산 계정 처리한 거잖아. 다르죠. 그죠? 그러면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한 여기에 그죠? 예, 이때는 우리가 12월 말에 어떤 수정 분계를 해야 되느냐? 9월 10월 1일 현재 내가 이날 보세요. 이날 내가 미리 준 돈은 이만큼 미리 줬으니까 120원 미리 줬죠. 오늘 이날이잖아. 이건 날짜 지났죠. 요거 미리 준 거잖아. 오늘 현재. 이날 현재는 이만큼 미리 줬었지만은, 그죠? 요날 현재는 선급분이 요거잖아, 요거. 얼마? 90원. 그렇죠? 그럼 요걸 90원을 고쳐야지.
90원으로. 얼마 빼맞을까요? 30원 빼맞죠. 그죠? 이걸 90원 고쳐야 되니까. 다시, 이날 120원이지만은, 이날 와서 보니까 미리 준 돈은 90원이잖아. 그래서 요걸 90으로 고치니까 30 빼면 되잖아. 요걸 뭐란다? 성급 임차료. 알겠죠? 요게 뭘 할까요? 임차료 합니다. 반대로 임차료. 30원은 원래 집세다, 그죠? 임차료. 30원으로 버립니다. 자, 요걸 가만히 밑에 한번 보세요. 이거하고 이거 전혀 분계도 반대되어 있죠? 금액도 반대죠, 그죠? 전부 헷갈리겠죠? 이걸 시험에 냅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나오면은 요 말을 반드시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요거 요거 요거. 우리 회사는 임차료로 했다, 처리했다, 성급 임차료로 해도 요 말이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알겠죠? 그 주어지면은 요런 식으로 수정 분계를 해야 됩니다. 그 답이 여기다, 그죠? 요 경우와 이건 다르죠, 그죠? 알겠죠? 이래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수정부의 두 가지다, 그죠? 알았죠? 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집세를 줬잖아, 그죠? 요날 미리 줬는 거, 성급 임차 미리 줬잖아. 요날 현재는 120원 줬잖아. 이제 오늘은 이날이잖아. 요 날 지났잖아. 요날 현재 와서 보니까 미리 준 게 얼마? 90원이잖아. 그죠? 그럼 요걸 90원으로 고쳐야 되잖아. 그래서 30원 뺐다 이겁니다. 뺀다. 그러니까 대변이 된 거는 뺐다 이 말이야. 뺀 거. 그렇지. 요는 좋은 거고, 요는 뺀 거. 여기서 뺐다 이 말이지. 그죠? 받은 게 아니고. 알겠죠? 뺐다. 요래 수정 분계합니다. 두 가지 경우. 그래서 이걸 그런 게네 소위 많이 헷갈리겠죠, 그죠? 공부하신 분들이. 그죠? 그래서 요거 요래에서 시험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요령 한번 보세요. 요령. 보세요. 임차료를 처리도 한번 바로, 뭔 이로죠? 성급 임차료. 설절 한번 뭐가 있죠? 임차료. 항상 이래 됩니다. 이래. 분계가 이렇게. 임차료를 했다 하면은 뭘 한다? 성급 임차료. 성급임차료는 뭐라고? 임차료. 성급임차료는 미리 준 돈이잖아. 요날 미리 준 거 얼마? 90원. 요거는 임차료는 원래 집세 얼마? 30원.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나면은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시험장에 딱 갔을 때 이 문제가 10월 1일 날 집세를 120원 지급하고 임차료로 회계 처리했다. 그럼 바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하 임차료구나 바로 뭐 어떻게 하면 된다? 성급 임차료 이러면 알겠죠? 그럼 성급 임차료 해결되었다 그러면 요날 12월 말에 수정분계 묶어두면 뭘 한다? 임차료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그럼 여기는 성급 임차료 먼저 준 거잖아 그죠? 요날 먼저 준 거 얼마? 90원 그죠? 요날 현재 집세 얼마? 30원 원래 집세니까. 끝. 이렇게. 요날 현재 미리 준 거는 성급이잖아. 그죠? 얼마? 이거 미리 준 거잖아. 90원. 오늘 현재 집세는 얼마? 30원. 그래. 끝났잖아. 그러나면은 대변은 그냥 그대로 해줘면 돼요. 성급 임차료에서 뭐라 하고? 임차료 90원. 임차료에서 뭐라 하고? 성급 임차료 30원. 이렇게. 그럼 이것만 결정하면 다 끝나버리죠. 그죠? 자, 다시. 임차료 나왔다. 무조건 뭐라 한다? 성급 임차료. 성급 임차료 나왔다? 임차료. 이렇게. 알았죠? 성급 임차료는 미리 좋은 거니까 내년 거. 내년도. 내년 거. 90원. 이건 올해 거. 얼마? 30원. 대변은 뭐가 되고? 그대로 왜? 임차료. 알았죠? 그죠? 90원. 여기는 뭐? 그렇죠. 성급 임차료 30원. 이런 식으로 붕괴버립니다. 생각하지 말고 바로 이렇게 자 연습 하나 해볼게요. 자 이번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8월 1일 날 보험료 1년분 보험료를 1년분 보험료 120원을 지급했다.
그 내년 7월 말까지겠죠, 그죠? 이걸 지급했는데, 이 우리 12월 말이다, 그죠? 수정 붕괴다. 자, 문제가 많이 주어졌다, 그죠? 하나 첫 번째, 하나는 8월 1일 우리 회사는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또 하나는 우리 회사는 선급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럼 이제 힌트가 이거잖아, 그죠? 보험료로 처리했다, 선급 보험료로 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는 이제 지금 묻는 이거 모르니까 12월 31일에 수정붕괴에서 맞는 거 찾아봐야겠다, 그죠? 이거 바로 뭐 하면 되죠? 그렇죠. 반대로 선급 보험료. 알았죠? 보험료가 선급 보험료 뭐라고? 보험료.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돈을 적어줘야 되잖아. 금액, 그죠? 그럼 요날 이제 구분해 줘야 되겠죠? 8, 9, 10, 11, 12. 5개월이네, 50원. 요건 7개월이니까 70원. 요건 원래 거, 이건 내년 거다, 그죠? 선급 보험료는 미리 준거 얼마? 70원. 원래 보험료 얼마? 50원. 끝났습니다. 그럼 대변은 뭐라 하고? 보험료 70원. 여기 대변 뭐 선급보험료 50원. 알겠죠? 그죠? 요래 하면 됩니다. 선급보험료 때는 요거는 보험료 70원. 여기는 선급보험료 50원. 알겠죠? 그죠? 이렇게. 예, 이거는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문제. 그러면 우리가 실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가지고 한번 해볼게 보세요. 기출 문제. 그 뒤로 가면은 종합 문제 있으니까 잠깐 문제 한번 볼게요. 책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교재 보면은 예, 문제 몇 문제 나왔죠, 그죠? 85페이지. 85쪽에 예, 22번. 22번 문제. 예, 그 뒤에 나와 있는 문제 대원 시험의 기출 문제들입니다. 예, 22번, 20번 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22번 한번 볼게요. 22번. 10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 1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선급 보험료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 힌트잖아. 그죠? 선급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그랬죠? 아, 그러면은 이 문제는 10월 1일 날 선급 보험료로 해놨다. 그죠? 보험료 했습니다. 그럼 12월 수정 붕괴를 뭐로 시작하면 된다? 보험료 하면 되죠? 요 보험료 했습니다. 금액을 정해야 되잖아. 그럼 보험료, 선급 보험료 했을 때 그랬으니까 보험료. 그죠? 보험료. 그럼 보험료 딱 하고 나니까 밑에 지문 보세요. 다섯 개 중에서 2번, 3번은 탈락. 1번, 4번, 5번 중에서 답이 있겠죠? 금액을 찾아볼게요. 자, 10월 1일 날입니다. 10월 1일 날. 그러면 선급은 내년 거잖아. 원래 그몇 개월? 3개월. 10만 원 중에 3개월 얼마? 3만 원. 내년 건 얼마? 9만 원. 원래 거 얼마? 3만 원이지. 답. 답이지. 보험료 원래 거잖아요. 10, 11, 12, 석 달, 3만 원. 맞죠? 그죠? 보험료 3만 원, 답 1번이네. 1번 답 나와버리잖아. 대변은 자동적으로 선급보험료 3만 원. 이렇게. 그죠? 답 1번. 자, 왼쪽 20번 보세요. 20번. 한국 아파트 단지는 9월 1일에 12개월분의 화재보험료 9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12월 31일에 수정 붕괴를 하면은 맞는 거. 우리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가 힌트가 뭐다? 보험료 나왔잖아. 그죠? 보험료 나왔다. 그럼 보험료면은 답이 뭐로 시작한다? 선급 보험료. 알았죠? 선급 보험료. 선급 보험 보니까 1번 아니면 3번이 정답이네. 그죠? 그렇죠? 선거 보면 내년 거잖아, 내년 거. 내년 거 얼마? 응?
12개월에 96만, 한 달에 8만 원이죠. 8만 원이고 내년 거는 8개월이죠. 88이 64. 답. 몇 번? 3번. 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답 찾습니다. 그럼 유사 문제가 23번. 23번. 뒤로 가보면은 25번. 다 유사 문제죠, 그죠? 비슷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예. 그럼 똑같습니다. 21번도 마찬가지 한번 보세요. 21번도, 21번 자, 똑같이 응용해봅니다. 그러면 요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보험료 아니면은 소모품 나옵니다. 소모품. 자, 보세요. 21번. 경기에서는 영업개시 첫연도에 수정전 시산표에 소모품이 12만 4천 원 차변에 있었다. 자, 시산표에 소모품으로 처리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뭐라 한다? 소모품 B. 반대로. 자, 다시 정리할게요. 소모품 하면 뭐라 한다? 소모품 B. 소모품 B 하면 뭐라 하고? 소모품. 알았죠? 그러면은, 보험료 하면은 선급보험료. 선급보험료 하면은 보험료. 알겠죠? 그럼 소모품도 마찬가지. 소모품 나왔다. 소모품 B입니다. 그러면은 소모품 있었다 해서 하니까 뭐라 한다? 소모품 B. 반대로 비용, 비용. 소모품은 자산이니까. 소모품은 비용입니다. 비용. 비, 비, 비. 썼는 거잖아. 썼는 거. 소모품 비. 그죠? 썼는 거. 12만 4천 원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게 3만 6천 원 남아있다. 썼는 거 얼마? 8만 8천 원. 그죠? 8만 8천 원 썼잖아. 이게, 거기에 붕괴는 소모품비 8만 8천 원입니다. 그러면 대변은 자동적으로 뭐가 되고, 소모품 8만 8천 원이 됩니다. 붕괴가.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비용이 8만 8천 원만큼 증가한다. 정답 4번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답을 찾습니다. 소모품 계정. 그럼 우리가, 선급보험료, 보험료. 알겠죠? 소모품 나오면은 소모품 B 반대. 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셨죠? 그죠? 예. 그래서 요게 우리가 수정 붕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됐고. 예, 요거. 아셨죠? 그죠? 예. 그리고 이번에, 자, 아까 또 우리 했던 거 한 번 더 반복. 자, 이거 보세요. 조금, 전에 했잖아. 그죠? 1월 1일에는 기초의 뭐죠? 기말. 기초의 뭐, 자산, 부채, 자본. 기말에 자산, 부채, 자본. 1년 동안의 뭐죠? 수익. 그리고 비용 2. 요걸 가지고 계산 문제. 아까 해봤잖아. 그죠? 실제 바로 문제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책 한번 보세요. 그 봅니다. 예, 87쪽에 26번 문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87쪽에 26번 문제 찾았습니까? 한번 해볼게요. 26번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이제 앞으로 연장가 오면은 수업 시간에 직접 계산기하고 다음 시간 가져오셔야 됩니다. 예, 가져오셔가지고 같이 합니다. 같이. 얘보다 한 발 앞서서. 알겠죠? 예. 하여튼 이런 문제 딱 나오면은 제보다 한 발 앞서서 푸셔야 됩니다. 예.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산. 그죠? 부채. 자본이다. 여기에 자산, 부채, 자본이다. 그죠? 1년 동안에 벌어들인 돈 수익이고, 비용이고, 이익이다. 그죠? 이렇게. 물론 이어서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는 이거는 무슨 자산? 기초. 이거는 기말을 표현한다. 그죠? 자, 26번 문제 대입합니다. 기초자산은 8만 5천 원, 기말자산은 7만 2천 원, 기말의 부채는 3만 원, 총 수익은 6만 원, 총 비용은 6만 8천 원이다.
이래 주어졌죠. 그럼 문제 보니까 기초부채 구해보세요. 요거 구해보세요. 이렇게. 알겠죠? 이래 물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안 주어졌잖아. 그죠? 이거 없다, 나머지 없다 하더라도, 안 주어졌지만은, 요거는 모르니까 잠시 보류. 이거 구할 수 있죠? 얼마죠? 수익보다 비용이 크죠? 크면 그렇죠. 손실. 제가 손실을 항상 마이너스 표시하면 됩니다. 알겠죠? 마이너스 8,000원 가는 거는 손실이다. 알았죠? 알았다. 그럼 요거 얼마죠? 42,000원. 그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 하나 더 있다. 식이 뭐 있었죠?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수 자본도 이익이죠.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수 자본은 이익이다. 42,000원 마이너스 얼마니까 마이너스 8,000원이다. 이거에서 요거 빼니까 마이너스라는 건 이게 크다는 말이잖아. 요거 더하면 되죠. 더하면 얼마? 5만원. 이건 5만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요거 빼면은 더하면 되잖아. 그죠? 5만원. 그럼 이게 5만원이면 답 얼마? 35,000원. 정답. 이래 시험에 나왔습니다. 아셨죠? 하나 더, 왼쪽에 24번. 한번 풀어봅니다. 자, 풀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1월 1일에 자산, 부채, 자본. 12월 31일에 자산, 부채, 자본. 1년 동안에 벌어들인 돈, 수익, 비용, 빼고 나면 이익. 그죠? 이렇게 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말 안 해도 알겠죠? 1월 1일 기초 자산, 부채 자본, 기말 자산, 부채 자본이다. 그죠? 자, 대입합니다. 주어진 자료. 예, 기말 자산은 300만 원이다. 이게 300만 원. 예, 2번. 기말 부채는 160만 원. 됐죠? 예, 3번. 기초 자산은 140만 원. 4번. 단기 중에 유상 정자가 20만 원 나왔다. 그죠? 정자. 정자라는 거는 요 기초 자본에서 요 사이에 뭐가 생긴 거죠? 정가. 자본금 정가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정자. 이렇게. 그 정자가 얼마죠? 20만 원. 여기 20만 원 있었다. 요거는 더 하는 거죠? 플러스, 그죠? 정자. 유상 정자는 돈 들었다 이 말입니다. 돈 안 들어오면 뭐라 할까요? 무상. 알겠죠? 무상. 돈 안 들어오면 안 한다. 유상 정자. 돈 들어왔는 거. 알았죠? 다음 또 주어진 거 수익 총액은 600만 원. 이게 600만 원이다. 다음에 비용 총액은 560만 원 주어졌네. 자, 이래 놓고 나서 문제가 뭘 구하죠? 기초부채 구해봐라. 이랬네, 이거 구해봐.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아까 우리 이거 해봤잖아. 그죠? 정자, 감자. 예. 그거 대입하면 됩니다. 자, 볼게요. 이거는 못 구한다. 그죠? 잠시 보류. 이거 구할 수 있겠네. 빼면 되죠? 예, 40만. 이거 빼면 되잖아. 140만. 됐죠. 여기까지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하나 더 있다. 그죠? 요거 구하는 식이 하나 더 있죠. 그죠? 수익 마이너스 비용 해도 되고, 요 기말 자본에서 기수 자본 빼도 이익 나오죠. 그럼 이래 하죠. 그랬습니다. 기말 자본, 요걸 물어본다. 기초 자본. 그죠? 기말 자본 마이너스 요거 몽땅 기수 자본이다. 그죠? 동그라미를 빼니까 요거 나왔다. 그 요거는 얼마가 될까요? 140만 원에서 얼마를 빼니까 40만 원. 요거 얼마? 100만 원. 100만 원이죠. 그래 빼면 나오잖아. 그죠? 요 동그라미가 100만 원입니다. 동그라미가 100만 원이라는 거는 요거는 얼마가 될까요? 얼마에서 더하기 20만 원이 100만 원이다. 요거 얼마? 80만 원. 그죠? 알겠죠?
요게 8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나오잖아. 요게 80만 원이면 요거 140만 원이니까 요거 답 얼마? 140만 원, 80만 원, 요거 얼마? 60만 원. 정답. 끝. 이렇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래 구한다. 예,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예, 했으면은 과래. 25번도 다시 보세요. 25번. 25번. 25번 찾았죠? 한번 자, 답 한번 찾아볼게요. 25번. 한번 해보세요. 25번. 25번 한번 해보세요. 8월 1일에 1년분 임차료 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전액 비용 처리하였다. 아, 말을 했잖아. 그죠? 비용 처리했다. 뭘 했다 말이죠? 임차료. 자산 처리했다는 거는 성급 임차료. 아셨죠? 아, 비용 처리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문제는, 아, 임차료를 지급하고 임차료로 처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임차료 12,000원. 현금으로 줬다. 현금 많이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수정 붕괴한다. 임차료 했으면 뭘 한다. 시작. 성급 임차료. 알겠죠? 임차료 해서 바로 이렇게 성급 임차료. 알았죠? 임차료만 성급 임차료. 먼저 줬다. 언제 거? 내년 거? 구분해야죠. 그죠? 그 8월 1일부터 해서 이게 내년 7월 말까지인데 오늘이 이날입니다. 12월 말이니까 우리 항상 오늘 며칠이죠? 예? 오늘은 이날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는 날. 여러분들이 지금 회계 원리 공부하는 날이 언제냐? 항상 이날입니다. 이날. 결산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날은. 예. 항상 오늘 며칠이고 하면은 뭐 11월 며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항상 12월 말 현재다. 우리가 아는 거는. 그럼 오늘 이날이다. 그죠? 요거 날짜 지났죠? 요 내년 거. 요거, 여기서 요거 몇 개월? 8, 요런 거 이제. 8, 9, 10, 11, 10. 우리 그 달, 월 이렇게 계산할 때 손가락 하세요. 손가락으로. 그래, 안 틀립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1일 나와버렸습니다. 8월 31일 나오면 8월달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9, 10, 11, 12 해야 되고 8월 1일만 들어가야 되죠. 그죠? 몇 개월? 5개월. 요거 몇 개월? 7개월. 내년 거 몇 개월? 7개월. 7개월 얼마? 7천원. 답 나왔잖아. 그죠? 대변은 다른 건 뭐죠? 임차료 7천원 하면 돼. 그래서 답은 5번이다.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했던 우리가 이제 순환 과정이죠. 그죠? 핵심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요런 순환 과정 전체 흐름, 총론. 다시 말씀드릴게요. 총론에 나가는 거래가 발생되면은 장부에 기장하고 장부 기장을 토대로 해서 직계표를 작성한다. 그죠? 그 우리는 이제 흐름을 알았으니까 오늘 아까 제가 해드렸던 대로 그죠? 우리는 이제 시험에 대비해야 되니까 딱 핵심되는 세 가지만 딱 기억하자. 그죠? 하나는 뭐였죠? 세 가지 했잖아요. 아까 별표 찾아거든요. 그죠? 하나는 요거 뭐였죠?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기억나죠? 그죠?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요거 하나. 두 번째는 바로 이거잖아. 그죠? 이거. 예. 우리 계산을 이거. 알겠죠? 이익 계산하는 거. 이거. 하나는 이거. 보험료 임차로 계산하는 거. 이거. 알겠죠? 보험료. 요거 세 개는 필수. 알았죠? 예. 그, 많이 나올 때 네 개 나오니까 보통 두 개 나옵니다. 두 개. 알겠죠? 요 안에서 나옵니다. 요 안에서 나온다. 생각하시고. 전체 흐름은 이건데, 우리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는 이제 각각 하나하나.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전체 흐름 알았으니까, 뭐 다음 시간에 이제 바로 뒤로 가보면은 90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90쪽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할 겁니다. 예, 아셨죠? 그 다음 시간에 준비물은 그 계산기 가져오셔야 되고, 연습자, 알겠죠? 뭐 이면지 같은 거 가오셔가지고, 직접 그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풀어보셔야 되니까,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오늘 이제 흐름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